자, 그리고 제가 오늘 네. 내려오면서 네.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 뜻깊은 사연이 있으신 분을. 진짜요? 이분은 예. 1월 1일이 생일이신 분이에요. 슈퍼주니어 성민 씨.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심심타파 가져올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1월 1일이 생일인 저 슈퍼주니어 성민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이제? 저 이제 실제 나이로요? 아, 속여서요. 아, 속여서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이따 얘기해 주세요. 누가 또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성민 씨 오셨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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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습니다. 네. 아직 계셨네요. 예. 아까 아직 무슨 얘기까지 했죠? 생일까지 했었죠. 예, 생일. 제가 실제 나이가 26살이 됐네요. 예.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신우랑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년 저랑 같고요. 예. 예, 저랑 동갑 왜요? 아니요, 그냥. 예. 진성 씨도 저랑 동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예. 동갑이셨어요? 아, 제가 아니죠. 빠른 년생. 빠른 85고 이쪽은 빠른 86이고. 아, 그렇군요. 저도 86년생인데. 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오빠라고 해야 되는 거. 저 신동 씨랑 친구니까. 아, 그렇네요. 맞죠. 이 꼬이면 안 되니까. 예. 자, 뭐 서른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뭐 성민 씨가 잘 안 쳐다보네요. 우리 백은 씨는 빠른인가요 혹시? 저 빠른입니다. 아, 빠른이에요? 네. 몇 년생이?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것까지 이거 확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성민 씨 오셨으니까 네. 네. 또 계속해서 하던 네. 거 계속 해볼까요? 어떤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네, 저희가 새해 네. 소망을 새해 소망 지금 세 글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 글자로 두 분도 세 글자로 한 마디씩 해보죠. 네, 한 마디씩 해주세요. 두 분 거 새해 다짐을 세 글자로. 자, 우리 새해 다짐을 세 글자로요? 어, 저 하나 딱 생각나네요. 어, 뭔가요? 다 내 돈. 아, 다 내 돈. 야심차네요. 네. 네. 큰 착각. 근데 사실 뭐랄까요, 제가 네. 돈에 비유했지만 네. 그 돈을 얻기 위해 다른 거에 다 도전을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네.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좋네요. 네. 자, 우리 성민 씨는요? 저는 네. 내 세상. 오! 내 세상. 너 착각. 뭐랄까요, 뒤에 좀 더 붙이자면 네. 제발 좀. 네. 예. 아니, 어떤 뜻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좀 네. 이제 신동 씨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예. 해서 예, 저의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멋있어. 항상 자기 세상이죠, 사람. 친구예요. 네, 그럼요. 오늘 생일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멤버들이 선물을 해주던가요? 아니요. 예, 아, 멤버도 아무 안 해줬어요? 제가 선물을? 왜요? 예, 팀인데. 아, 멤버 생일 선물이요? 서로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 안 주고 안 받기로. 안 주고 안 받기로. 굳이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물에 너무 의미를 두다 보면 점점 더 해주고 더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뭐 집 한 채 해줄 수도 있어요. 매년 같이 보는 친구들인데 평소에 잘하니까 그게 쌓아서 생일 선물이 되는 거죠. 평소에 좀 잘하세요. 예. 성민 씨 애써 인정하고 있네요. 자, 자, 이제 성민 씨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너도 가세요. 저도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아직 무대가 남아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지금 성대 결절을 걸려가지고. 아, 성대 결절은 아닙니다. 그냥 네, 목이 조금 안 좋. 네. 아, 그래요? 목상대 예. 조금 안 좋다. 예. 예. 그렇게 크게 가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제가 파트도 없는데 무슨 성대 결절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목이 좀 안 거, 안 좋은 거라고. 아니, 근데 사실 말을 많이 해도 성대 결절 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럼요. 말 많이 할 때가 더 노래보다 말이 더 그래하는 예. 경우가 많아서. 그럼 좀 가수답게 성대 결절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신동 씨 그럼 무대에서 네. 노래 열심히 해요. 예? 네, 마이크 볼륨을 내려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파트는 예. 확실히 하는 친구. 그럼요. 예. 오늘 예. 지금 사실 제 파트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딴딴딴 들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여러분 기대. 미나 딴딴딴딴딴. 성민 씨 파트 한번 들려주시죠. 네. 5, 6, 7, 8. 파트. 그녀는 강적 끝덕 겁다 삐죽 삐죽 삐죽. 예, 알겠습니다. 오, 진짜 오. 생각보다 잘하네. 네. 아, 못할 줄 알고 지금 시킨 거죠? 갑자기 시키면 못하는 친구. 이 친구가 원래 준비 안 되면 잘 못하는데 오늘 예. 잘하네. 오. 생일이라서요. 아,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심심타파 가족들에게 새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네. 심심타파 여러분, 저도 늘 매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제 심심타파를 들으면서 굉장히 맞아요. 유쾌하고 네.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어요? 예?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요일로 따지면 전 요일을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네. 게
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죠? 연기하는 거. 아, 아~ 목요일 코너. 예. 예. 저품격 드라마. 제가 헐 대박 말도 안 돼. 문자를 예? 되게 많이 아, 이 드라마 들어간 것 같은데 하면서 다 썼어요. 어, 예.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네. 어, 예. 하나도 소개가 안 돼요. 아~ 예. 예.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번호가 수신가 안 돼요? 아, 성민 씨 번호 제한도 어때요? 아, 수신 차단 했대. 번호 수신 차단. 차단 보내서. 예. 신동 씨한테 보내니까 그 소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성민 씨 문자 보낼 때마다 50원씩 날리는 거예요. 돈 날리셨어요. 가끔 장문으로도 보내죠. 예. 그럼 100원 날리는 거예요. 100원. 사진 예. 첨부도 100원이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문자 번호 외우셨잖아요. 문자 번호 고지 한번 해 주시죠. 아. 샵 8002번. 오, 뭐야, 알잖아. 문자는 50원. 어, 예. 네. 장문은 예. 100원. 인터넷 미미. 오, 다 외워. 진짜 여성청취자 공짜. 예, 공짜입니다. 진짜네요. 대단하네요. 너 왜 이렇게 잘해? 어플리케이션도 받아서 어, 그걸로 예, 운동하면서 듣고 그래요. 어, 그럼 이제 그 정도예요? 그만 예. 나가주세요. 너 너무 잘해요. 이러다 자리 뺏기겠어. 그러니까요. 거의 그 수준인데. 저랑 성민 씨는 이제 무대하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 하겠습니다. 네. 얼른 다녀오세요. 예,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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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덕담이 이게. 아, 아, 덕담해야지. 아, 맞다. 덕담하다 말았잖아요.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예. 예, 심심타파로 2011년도 늘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민 씨. 자,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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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주인. 그렇죠. 어, 또 누가 또 누가 어, 또 오시나요? 아, 잠깐만 소개하는 네. 와중에 어, 누가 오셨어요? 짜라짜. 어, 어, 성민 씨도 오셨어요. 신동 씨도 왔고. 어, 스포츠 씨, 신동 씨,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네. 시원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원 씨가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아, 많으시대요. 아니, 그런데 시원 씨만 보내시지. 저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성민 씨 왜 오셨어요, 또? 아, 저 못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저희가 못한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아, 저 두 분보다 시원 씨 오셨으니까. 예, 시원 씨 얘기 들어요. 인사부터 시켜. 예, 알겠습니다. 자, 시원 씨, 아, 예. 심심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너무나 뵙고 네. 싶었었는데 너무 늦게 네. 찾아온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네. 새해라서 왔어요.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네. 새해 복 많이 자, 우리 시원 씨에게 네. 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 들어본 적이 있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예. 오. 규리 씨와 저의 호흡 좀 어떤가요? 어, 예, 전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예? 어, 좋아요. 규리 씨 좋아한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호흡이 좋다고 호흡이. 아, 갈리야 들었어. 아, 근데 제가 같은 멤버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가 말릴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신동 씨한테요? 네. 어. 그냥 이게 휘말려요, 그냥.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축하드릴 일이 있죠. 우리 그렇죠. 시원 씨가 연기로 신인상을 받았어요. 와우. 와우.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중에서 명대사 네. 한 마디만 해주세요. 아, 명대사요? 네. 아, 지금 저기 이제 곧 나올 거라서요. 네. 나온다는 말씀. 아직 아. 네. 네. 아. 지금까지는 거의 선배. 아, 네. 약간 뭐 네, 그런. 어, 보시는 거야? 아, 그럼요. 저 아테나 보시는 거예요? 저도 봐요. 굉장히 아, 네. 지금 어떤 역할로 나오고 있죠? 아, 지금 김준호라는 그 NTS의 신입 요원으로서 지금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아. 네. 또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필드로 제가 복귀를 해서. 어머. 네. 어, 필드군요. 필드. 네. 현장 요원으로. 예. 네. 네. 현장 요원으로 제가 또 복귀를. 현장에 현장에 현장 요원이 아니세요?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실수를 한번 하셔갖고 작품 중에 진성 씨 봤다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성 씨. 아. 집에서 드라마.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일주일의 요일 중 먼데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아, 이야, 센스 있어요. 먼데이 제일 좋아해요. 아니 근데 왜 성민 씨는 뭐 하시고 싶은 네. 말씀이 뭐예요? 예, 저도 드라마 조금 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우리 성민 씨가 K본부에서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그럼요. 아, 시원 씨 드라마만 보시겠어요. 네, 그럼요. 성민 씨가 예.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아, 저는 대통령 후보님의 아들로서. 아, 네, 저희 아, 몇째 아들, 몇째 아들이시죠? 첫째입니다. 아, 첫째. 외아들인가요? 외아들인가요? 예. 아, 예, 멋지네요. 대사, 대사. 역시 대사 기억나는. 자, 어떤 대사가 네. 있나요? 아, 전 아직까지 술만 마시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술만 마셔요. 음파네요. 부정만 하신다고. 2011년에 대사시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원 씨, 네. 우리 심심 가족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과연 뭐 제가 감히 덕담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럼 영어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영어로 아니 아니 아니, 아, 한국말로 하시겠어요? 네, 한국어로 할게요. 뭐 네. 중국어, 영어, 일어. 아, 그냥 어, 올 한해 참 작년 한국어로 할게요. 야, 예, 죄송합니다. 아, 진짜 멤버지만 신동한데 예, 같은 멤버지만 있어요, 지금, 예. 정말. 제가 이특 씨, 은혁 씨에게는 안 말려요. 네. 근데 우리 또 항상 그 신동 씨에게만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휘말리는데 아, 예. 어, 우리 심심타파 가족 여러분들 네. 어, 작년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 한해는 항상 행복하고 어,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비 씨 있는데 나비 씨 네. 어떠세요? 아유, 저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나비 씨, 나비 씨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지금. 아니요, 눈을 지금 눈을 못 떼요. 나비 씨 말씀 좀 하세요. 네. 쳐다만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기분이에요? 말씀 지금? 많이 듣고 네. 실제로 이렇게 뵌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사실 동네 친구시잖아요. 아, 정말요? 아, 그렇네요. 네네, 그렇네. 아, 전 개인적으로 나비를 제일 좋아해요. 그럼 사귈 수 있어요? 아유,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오프 더 레코드였을 때 아, 제가 말씀. 아, 어, 예. 네, 오프 더 레코드. 야, 네. 멋있는데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한 집. 그러니까요. 예. 제 여기서 그 세 분께 제가 살짝 그 귀띔을 네. 해드리자면 네. 그냥 한 3초의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신동 씨는 언제 파고들지 몰라요. 아, 신동 씨. 네. 아, 괜찮아요. 신동 씨는 네. 저한테 말리니까요. 예. 아,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예. 우리 큰형님 일락이라고. 아, 저 좀 도와주세요. 신동잡이 대근이라고요? 아, 굉장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 무대 때문에 진짜 가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진짜 많은 거예요. 언제 무대? 제가 시간 뺏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뭐. 잘생겼는데 매너도 있어. 미안하면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술 쏘시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 밥이라도 한 끼. 아이, 뭐, 술뿐이었습니다. 아, 역시. 남씨 좋아한다! 네. 아~ 좋습니다. 저희는 네. 갔다 올게요. 네. 자, 지금까지 네.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